안녕하세요. 잘 들리세요? 네, 잘 들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 박찬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마친 이 소감부터 좀 들려주시죠. 너무 재밌게 경기를 이겨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재밌었나요? 그냥 계속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좀 네. 이런 경기 하면 재밌지 않나요? 삼겹살 먹나요? 계속 쫄깃쫄깃. 뭔 소리예요? 아니 오늘 그 김도영 선수가 한번 이 글러브 맞고 튕겨져 나온 공을 이제 뒤에서 잘 커버했잖아요. 네. 그때 김도영 선수한테 이제 들어가면서 이 한번 한마디 하는 거 봤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? 입만 안 했어요. 어쨌든 김도영 선수를 박찬호 선수가 잘 살렸네요. 네, 뭐 타격에서도 네. 그 좀 커리어 하이 시즌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인데 지난 시즌하고 좀 뭐가 달라졌어요? 글쎄요,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, 아니 뭐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이 스트라이드를 내디뎠을 때 조금 더 보폭이 커졌거든요. 네, 그거를 조금 시즌 초에는 많이 연습량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네, 좀 그 적응을 혼자 이제 경기에서 적응을 못 했었는데 좀 이제 지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응을 하고 힘도 더 실리는 것 같아요. 네. 5월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사실은 또 6월에 조금 더 페이스가 떨어지게 됐잖아요. 네. 다시 반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 뭐 시즌 4월 달에는 좀 이슈가 뭐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거 말고 이제 5월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뭐 그래서 6월달에 좀 떨어진 거는 그냥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고, 네,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유격수를 보면서 또 주로 플레이할 때도 또 도루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거기 또 요즘에는 안타도 많이 치니까 출루라면은 베이스 러닝도 많이 하는데 이런 뭐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본인이 루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있는가요? 항상 뭐 매년 제가 이제 5년째인데요.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느끼는 건데 그거는 결국 자기가 계속 뛰면서 부딪혀 봐야 하는 것 같아요. 네, 따로 막 체력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좀 쉴 때 뭐 쉬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몸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. 박찬호 선수를 저희가 이제 그 애리조나에서 스프링 캠프 때 만났었고 그때 이제 나성범 선수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골든 글러브 얘기도 좀 슬쩍 했었단 말이죠. 네. 지금 이제 3할과 골든 글러브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니요, 너무 시기상조고요. 저는 아직 두 달이나 더 남았고 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꾸준하게 지금처럼 그냥 이기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성적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조금 저도 당연히 내심 기대는 하죠. 제 성적이 언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생각도 하고 뭐 꿈꿔본 적 없는 그런 성적이니까 남들한테 뭐 평범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뭐 정말 너무나도 높은 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내심 기대는 하죠. 기대는 하지만 그게 네 밖으로 표출은 안 될 겁니다. 네. 지금 최근에 중위권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팀 분위기는 어때요? 분위기 너무 좋고요. 뭐 오늘 경기 전에도 감독님께서 이제 선수단 미팅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밝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, 감독님도 오늘 떡옷에서 정말 화이팅을 많이 가셨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좀 더 네 감독님께서부터 그렇게 해주시니까 선수들이 더 네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박찬호 선수가 지금 팀 내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 출장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김도영 선수에게도 좀 체력적으로 지실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주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뛰다 보니까 후배들의 좀 어떻게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게 보이나요? 사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. 누구든 한 달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네. 맞죠. 항상 저도 그랬었고 네 이제 도영이는 워낙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만 잡아줘도 더 큰 선수로
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좀 보이는 부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안이가 얼마 전에 도를 지난 네.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뭐 또 집에서 육아도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예, 마지막으로 육아는 사실 와이프가 다 하죠. 저는 아. 뭐 이렇게 매일 원정도 오고 뭐 항상 홈 경기 때는 정말 제가 정말 야구만 이렇게 바깥일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정말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혼자서 뭐 지칠 법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제가 더 늦게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배려를 해주고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는 세안이가 세안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를 잘 만난 것 같아요. 어떤 아빠가 좀 되고 싶나요? 저는 늘 그랬어요. 그냥 뭐 제가 사실 좋은 아들도 되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남편도 되지 못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아빠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많이 다들 많이 했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마디 하고 끝내시죠. 딸한테요? 네. 네. 너가 세안이 너가 언제 아빠 인터뷰를 이렇게 이 영상을 찾아보면서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세안이는 아빠한테 너무 큰 선물이고 정말 아빠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 같아. 좋은 쪽으로 아빠의 이 보배 세안이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인터뷰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